오늘 첫 눈 예보도 있었고요. 점점 더 추워진다는 소식이 있는데 추워질수록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겨울하면 이 봉사를 꼭 생각을 하는데요. 사람의 온도가 36.5도잖아요. 제가 오늘 소개하려는 이것도요. 36.5, 3.65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연탄인데요. 두 번째 소개할 분은요. 연탄과 관련된 분입니다. 어떤 분일까요?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쌀쌀한 공기가 옷깃을 파고드는 요즘 다가오는 추위가 야속하기만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 땀 흘리는 또 한 사람이 있는데요. 빨갛게 달아오른 연탄처럼 온기를 전하는 분, 뜨거운 마음을 가진 주인공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요. 연탄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연탄 온기처럼 따뜻한 분을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찾아간 곳은요, 춘천의 한 교회입니다. 하지만 다른 교회와는 분위기가 다른데요. 한쪽에 연탄이 쌓여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연탄 은행입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은요, 이 교회의 목사님이자 연탄 은행의 대표인 정해창 목사님입니다. 겨울이 시작되면서 검은 연탄재가 지워지는 날이 없습니다. 사실 목사님이라고 해서 교회에서 만나 뵐 줄 알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연탄에 이렇게 또 나르고 계셨어요. 연탄이랑 정말 깊은 관계가 있으신데 오늘 어떻게 이렇게 연탄 대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 춘천시에서 가장 그 달동네 가운데 하나인 그 소양로 달동네 지역을 연탄 배달 갈 겁니다. 오늘 아마 각오해야지 만만치 않습니다. 전국에 31개 지역에 연탄 은행이 있는데요. 춘천은 우리 목사님이 오면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는 연탄과 밥상 목사님으로 유명하신데요. 목사님 덕분에 춘천의 겨울이 더 따뜻해졌습니다. 매번 이렇게 연탄 봉사활동을 하고 계신데 언제부터 그럼 이렇게 연탄 배달을 하신 거예요? 저희가 지금 이제 2004년 10월 1일 날 저희가 오픈했으니까 만으로는 14년, 15년째 되는 거죠. 네. 해마다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2018년 올해는 좀 제가 힘이 좀 되어드리고 싶거든요. 아, 정말요? 네, 오늘 그럼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믿을 수 있을까요? 저 힘 세요. 자, 연탄을 가득 싣고 출발했습니다. 도착한 곳은 그야말로 산동네였는데요. 총 6곳에 연탄을 배달할 예정입니다. 배달할 곳은 많고 이렇게 많은 연탄을 어떻게 배달해야 할지 회의가 한창 중이었습니다. 이때 연탄 봉사를 자처하고 나타난 건장한 청년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강원 FC 선수들과 서포터즈입니다. 혹시 여러분 연탄 한 장의 무게가 몇 장인지 아시나요? 얼마인지 아시나요? 우리 몸의 온도가 36.5도인데 연탄이 3.65kg. 그래서 아까 여지 씨가 우리 몸의 온도를 말씀하셨네요. 어르신의 온도를 이렇게 추운 겨울날 따뜻하게 지켜드리는 그런 비밀을 연탄이 갖고 있습니다. 가파르고 좁은 골목길을 따라 연탄 배달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나타나 봉사자들을 안내하는 우리 목사님. 바쁘게 움직이는 분들을 보면서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는데요. 꽤 묵직한 연탄을 제가 6장 한번 날라봤습니다. 무거운 연탄을 지고 가니까 골목이 더 좁고 복잡해 보이더라고요. 아, 쉽지 않았어요. 아우, 연우 씨 다리 좀 잘하시는데요? 이 계단이 왜 이렇게 많아요? 말하기가 무섭게. 그냥 올라가기도 쉽지 않은 길인데 한번 배달했는데 온몸이 욱신거리더라고요. 막강 체력을 자랑하는 강원 FC 선수들도 정말 힘들다고 하셨는데요. 손에서 손으로 전해지는 연탄. 나르는 것은 연탄이지만 쌓이는 것은 사랑입니다. 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봉사를 하시잖아요. 그때마다 느끼는 점이 좀 다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봉사자가 없으면 이런 데 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봉사자들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죠. 몸은 힘들지만 계속하게 되는 게 연탄 배달의 매력인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제가 8개 도전했습니다. 가능할까요? 목사님이 가까운 곳이라고 했는데 진짜 한 두 번 갔는데 체감상 한 20번 왔다 갔다 한 것 같아. 사우나 갔다 온 줄 알았어. 너무 더웠어. 천 원을 줘도 못 와요. 왜냐하면 이제 그 이렇게 대리점 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으시고 또 한두 분이 하시니까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천 원을 줘도 한 잔 못 오죠. 또 가서 8개 도전? 오케이.
이번에는 길게 서서 연탄 릴레이 배달이 이어졌습니다. 역시 우리 선수들 협동심이 최고죠. 오늘 연탄 봉사활동 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뜻깊은 시간을 갖게 돼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제 자신도 굉장히 뿌듯하고 또 이 도움을 시작으로 또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또 이 도움의 손길을 보냈으면 좋겠고요. 이게 단발이 아니고 꼭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따뜻한 봉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뭐 노력하겠습니다. 솔직히 힘드셨죠? 네, 좀 많이 힘들었어요. 오늘 하루 종일 저희 연탄과 함께 했는데요. 목사님한테 연탄이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요. 연탄을 통해서 세상을 많이 배우고 또 이 세상의 아픔도 깨닫게 되고 눈물도 보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가 더 정의로운 사회가 되나 그런 것도 생각하게 되고 여러 가지 저한테 그래서 저는 연탄이 저한테는 인문학 책이 되고 또 소설이 되기도 하고 시가 되기도 하고 때로 이제 눈물이 돼서 저에게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하는 말씀하신 게 한 번에 시 같네요. 매개체가 되기도 하고. 배달을 마치고 연탄은행 사무실로 돌아왔는데요. 쉴 틈도 없이 다음 배달지를 확인하고 계셨습니다. 그동안 배달했던 곳은 모든 정보를 기록하고 계시더라고요. 목사님께서 책도 쓰셨다고 들었거든요. 전국에 연탄은행이 31군데가 있습니다. 31군데가 있는데 각 지역에서 이제 연탄을 나눌 때 감동적인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아름다운 이야기도 많고 그리고 정말 눈물 나는 이야기도 많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버리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이제 버리면 또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모아가지고 그런 거를 좀 남길 필요가 있다. 제가 기사를 봤는데 요새는 좀 후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다고 들었어요. 아니, 100원만 올라도 4천만 원이 더 모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4천만 원을 춘천에서 도네이션 한다는 거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하고 사랑하고 그러지만 이게 경기가 어렵고 또 물가가 오르고 연탄값이 오르다 보니까 그만큼 많이 위축이 되고 어려운 게 있는 거죠. 몸이 힘들어도 연탄 배달 일정이 더 꽉 찼으면 좋겠는데요. 연탄이 성서고 책이라는 정혜창 목사님. 올해는 연탄 걱정 없는 연탄 은행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야, 이 추운 겨울날 이 연탄 한 장 한 장이 진짜 얼마나 소중하시겠어요. 그냥 아까 화면을 보니까 이 창고에 연탄이 차곡차곡 채워지는 모습을 바라보시는 그 어르신분들이 마음부터 벌써 따뜻해진 것 같은 그런 표정을 짓고 계셔서 저도 굉장히 흐뭇하게 영상을 잘 봤는데요.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제 네. 후원도 필요하고 네. 또 우리 연희 씨처럼 아주 힘 좋은 연탄 날을 네, 그런 봉사자도 필요하고 근데 이렇게 쉽지 않은 일을 무려 15년 동안이나 이어오셨다는 게 와 진짜 대단합니다. 정말 네. 대단하십니다. 연탄 봉사에 한두 번 참여하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봉사를 한다는 게 정말 대단하신데 따뜻하게 지내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저희 마음도 더 따뜻해지는 것 같고요. 또 이 봉사를 사실 해야지 이렇게 마음은 먹는데 사실 참여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 영웅 씨가 얘기를 했지만 저는 힘 굉장히 자신 있거든요. 연탄을 나르기 전까지는 한 10개 정도 지고 올라가야겠다라고 했는데 네. 연탄 무게 아까 몇 킬로그램이라고 3.65. 맞습니다. 3.65를 뭐 6개, 8개를 한다고 하면 거의 한 30킬로 정도 되거든요. 제가 30킬로그램을 업고 날랐어요. 한두 번 왔다 갔다 했는데 한 20번 왔다 갔다 한 힘하면 연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사우나에 갔다 온 것처럼 땀을 네. 정말 많이 흘렸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연탄이 필요한 곳은요. 굉장히 차나 수레가 들어가기 힘든 골목길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손수 이렇게 지고 올라가야 하는데요. 정말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정말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봉사자의 손길이 더 필요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함께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 매일을 연탄과 함께하는 정혜창 목사님이 더 존경스러워 보였습니다.